국산 카메라 중에 이제 70년대에 만들어진 코비카 35 BC 10 카메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70년대라고 했는데 아마 80년대 제품인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코리아 옵티컬 인더스트리 대한광학공업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특이하게도 노출표가 여기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겨울, 봄, 여름 나눠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단 보시면 얘는 완전 수동 카메라고요. 그 제일 첫 번째 링이 렌즈 주변의 링이 거리예요. 그래서 90cm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이게 파인더에서 이 거리를 돌렸을 때뭐 선명해진다거나 RF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목축으로 감으로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1이면 이 카메라와 카메라 뒷부분 요 정도에서 이제 피사체 간의 거리가 1m라는 뜻이죠.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찍어보면 네. 왜냐면 네, 그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목축식 카메라고 두 번째 링이 조리개예요. 2.8이면 여기가 이제 최대 개방이고 이렇게 쪼여 갈수록 여기 안에 보시면 이 사각형의 네, 렌즈 날이 셔터 날이 이렇게 조리개 날이 이렇게 커졌다가 줄어드는 거알 수가 있죠. 그래서 22일 때 가장 이제 네, 조여지게 되죠. 조리개. 그 다음에 흰색이 셔터 속도인데 네 가지를 지원을 해요. 125분의 1초, 60분의 1초, 30분의 1초. 그다음 비셔터. 비는 말 그대로 이제 셔터를 열어놓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셔터를 닫으면 이렇게 닫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래서 사용자는 거리를 일단 사물을 보시고 거리를 맞추신 다음에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바꾸는데 일단은 최대 속도가 125분의 1초라는 뜻은 맑은 날에 밖에 나가서 찍을 때는 거의 이세 가지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밝다 그러면 22에서 찍고 16, 그다음에 뭐 여기 이 노출표가 여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셔터 속도가 보세요, 지금. 해변, 먼경지, 일광화의 인물일 때는 125로 다 고정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밖에서 찍을 때는 125로 고정을 해 놓고 조리개만 이렇게 세 단계로 조여서 조금 그늘에서 찍는다 그러면 11이나 5.6 정도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카메라인데 이거 이 설정대로 찍어보시고 실내에서는 다30%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야외 그늘에서는 60에서 찍으라고 돼 있네요. 네, 이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100의 감도 100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감도가 200이면 빛을 조금 더 받기 때문에 조리개 값을 조금 밝게 해주면 되겠죠? 아니, 좀 어둡게 해주면 되겠죠? 그냥 그러니까 200필름을 썼을 때이 여름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 조여야 되는데 그죠? 먼경지도 22로 찍어주고 얘도 16으로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조리개를 왜냐면 이제 빛에 더 민감한 거니까 두배 정도 민감하니까 조리개를 조여주면 되는데 200일 때도 제 생각에는 이대로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칼라 필름의 광그 뭐지? 뭐라고 하지? 필름의 관용도가 두 스타까지 위아래로 커버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이나 200이나 다 입혀 보시고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결과물을 보시고 나면 다음번 찍을 때, 아, 이때 이렇게 찍었지, 이런 감이 오거든요. 그럼 그거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필름 넣는 법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필름은 어떻게 넣냐면, 얘는 이제 이 정도만 올라오고요. 이 카메라 하단에 보시면 덮개를 여는 커버가 있어요. 이걸 열어서 얘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필름이 있으면 튀어나온 쪽이 아랫방향으로 해서 넣어주시고, 잘안 들어가면 더 빼서 넣어주시고 얘를 닫아 한 바퀴 돌리면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리바인드 노브의 손잡이를 들어서 얘를 감아보세요. 그래서 필름이 조금 빠져나올 때 얘가 돌아가는지 얘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이 정도로 충분히 연결이 잘 됐어요, 지금. 그때 이 앞부분을 빼서
이쪽에 보시면 필름을 끝을 넣을 수 있는 홈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개 정도 있죠? 그러면 이 사이에 5mm 정도 앞부분을 밀어 넣어 주시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얘를 잡아주고 감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셔터 한번 눌러주시고 한 번만 더 감아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잘 감긴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고 뚜껑을 닫으면 여기 보시면 이제 S 위치예요. 스타트 위치. 그 다음에 빨간색이 지나서 1이 나올 때까지 네, 필름을 감아주는 건데 보통은 이제 셔터 한번 눌러주고 감아줬을 때 한 칸 움직였죠? 이때도 한 장 찍어주고 네. 그냥 날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았을 때부터는 이제 새 필름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죠? 노출된 필름이 들어가고 지금부터는 바로 촬영해 주시면 돼요. 일 바로 전 단계부터는 바로 찍어주시고 또 찍고 감고 찍고 감고. 그래서 얘가 잘 돌아갔다는 거는 필름이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찍는 그 처음에 필름 넣는 법에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시고 이제 이 카운터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숫자가 10 다음에 이제 이 눈금으로만 돼 있죠. 네. 어쨌든 24장이건 36장이건 아마 이제 다 찍히면 이 와인딩 레버가 안 돌아갈 거예요. 필름이 다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만약에 다 찍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되감기를 해서 필름을 빼주셔야 되잖아요. 다 찍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하단에 예, 리와인드 버튼 눌러주시고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간 상태로 리와인드 노브에 손잡이를 열고 감을 때 얘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를 이제 손톱으로 눌러주시고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공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다 감긴 거예요. 그러면 필름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필름이 안 나오죠. 얘를 올려주셔야지 필름이 필름통이 나오게 돼요. 자, 이런 방식으로 네. 촬영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완전한 스톤 카메라로 생각을 하시고 네, 다 조절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근데 거의 이제 사진은 보통 이제 이 카메라는 플래시가 따로 없잖아요. 외장 플래시를 달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밖에서 찍을 때는 아마 이런 날씨, 여름 날씨에는 다 이 세 가지만 조절하시면 되고 아마 거의 이렇게 찍으시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찍었을 때는 조리개가 굉장히 조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뭐 3m, 5m 있는 거를 3m 놓고 찍었다고 해도 조리개가 구멍이 작기 때문에 피사기 심도가 어쨌든 그 작용을 해서 선명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거리 감각을 한번 테스트해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보세요. 이렇게 디테일한 범위에서 눈짐작을 믿으시고 네, 찍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목적지 카메라도 처음에만 어렵지 쓸만하다. 네. 그래서 사진 찍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 이런 걸 이제 아시면 되겠고. 얘도 이제 그 캡에 이런 노출표가 있는 게 되게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뭐지 자동 카메라 그러니까 플래시가 달려 있고 셔터를 눌렀을 때 필름이 자동으로 진행하는 자동 카메라는 삼성이 이제 만든 그 미놀타 프리덤 100인가 그걸 가져온 SFA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나오기 전에도 코비카라는 회사가 이런 수동 카메라류로 몇 개 모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코비카는 코니카 C35 EF의 그 간소화된 버전이 있어요.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코니카 C35 EF를 국내에서 OEM을 했던 그 뭐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코니카를 C35류를 국내에서 조립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코비카 카메라들 그리고 이제 이 코리나 렌즈들 네 나름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 간단한 구조의 수동 카메라 네,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